자, 계속해서 갑니다. 이 작업 필터 및 서식 해서요. 이 작업은 사실 필터 서식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뭐두 가지 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필터 및 서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항상 나오는 거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작업 항상 똑같아요. 제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어디냐면요. B4부터 H12. 요만큼이네요. 얘도 항상 고정입니다. 요만큼을요, 복사해서 이 작업에 B2부터 붙여넣으래요. 복사해서요, 아니면 컨트롤 C 하셔도 돼요. 이 작업에 B2, 여기죠. 붙여넣기 하래요. 어떻게 붙여넣어야 되지? 뭐 되게 많은데? 아무 얘기 없으면 첫 번째 거예요. 붙여넣기. 샵샵샵, 이거 뭐예요? 정신없어. 뭐야, 이거. 칸이 좁아서 그래요. 칸이 넓어지면 다시 숫자 나옵니다. 그래서 칸 조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전체 잡고 더블 클릭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지겠죠? 얘는 따로 예시가 없기 때문에 넓히고 좁히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눈으로 보이기만 하면 돼요. 자, 붙여놨어요. 다음 조건 같이 작업하세요. 고급 필터, 분류가 도서이거나, 자, 분류가 도서, 여기 있네요. 도서이거나,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인 자료의 코드. 요거만 추출을 하래요. 고급 필터는요, 원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를 다른 데다가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분류가 도서. 분류. 조건은 어디 쓰냐면, 조건 범위는 B14부터 쓰래요. B14.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쓸 건데, 분류가,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돼. 근데, 얘랑 똑같잖아요.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이거 복사하면 돼.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조건 나오면은, 조건 여기 써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분류가 도서래요. 분류가 도서. 여기 있다. 도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류가 도서. 그리고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 3월 매출액. 여기 있다. 3월 매출액. 복사해서 쓰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게 조건으로 나왔다 그러면 요거 똑같이 막 컨트롤 아니 알트 엔터 치고 막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오타나거나 그러면 좀이 검사가 안 돼요. 고급 필터가 안 돼. 그러니까 복사해서 쓰는 게 오히려 깔끔합니다. 그렇게 쓰는 버릇을 들이면 좋겠어요. 에이 좁네. 넓혀줘요. 자, 3월 매출이 어떻게? 500만 이상인 자료야. 500만 이상. 이상 아까 해봤지. 크거나 같아요. 500만. 이렇게 쓰면 조건이 맞나요? 아닙니다. 조건은 이렇게 나열한 거 맞아요. 옆으로 쭉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분류가 도서 이거나, 뭐뭐 이거나. 이게 두 가지 나옵니다. 뭐뭐 이거나, 아니면 뭐뭐 그리고, and와 or.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뭐 이거나, 라면은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뭐 뭐 그리고 뭐뭐 이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두개다 만족해야 돼요. 엑셀은요 검사를 옆으로 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같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뭐 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그런 경우는요 바로 옆에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밑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만족해도 되고요. 요거 두 번째 것도 만족해도 돼요. 두 가지를 두번 검사할 거야. 뭐뭐 이거나 A 이거나 B 라면은 A를 만족해도 되고요. B를 만족해도 돼. 그래서 두번 검사합니다. 뭐뭐 이면서 이거 A 이면서 B 면은 두개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해되죠? 지금은 뭐뭐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두번 검사할 겁니다. 이렇게. 조건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 이상인 자료에 코드 어디 있어요? 코드를 어디 해야 돼? 복사 위치는 B18부터. B18 여기요. 코드. 그리고 코드. 2019년 4분기 매출액. 이런 것 때문에 복사를 하는 거예요. 4분기 매출액. 1월, 2월, 3월 매출액. 1월, 2월, 3월 다네. 이만큼 데이터를 추출하래요. 그러면 준비는 끝난 거예요. 좁네. 됐죠? 자, 요 데이터들 중에요.
물론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데 잡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자, 요 데이터들 중에요. 나는 고급 필터 할 거예요. 고급 필터는 여기 데이터 탭에, 데이터 탭에 고급 필터 있어요. 있죠? 고급 필터 클릭 하면은 자동으로 지금 잡혀요. 엑셀은 톡톡해가지고 내 커서 있는데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결역값은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밑에, 그쵸? 자,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잡혔어요. 요거 맞아. 조건은요 요만큼이야. 조건 이해되죠? 복사 위치는요 얘네들이요, 얘네들한테 할 거예요. 요렇게 만약 이게 현재 위치 되면은 이게 안 떠요. 그래서 바꿔준 거야. 자, 됐어요. 됐으면 확인 짠 하면은 밑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어, 얘 또 샵이네. 넓이는 적당히 맞춰주면 돼요. 자, 요렇게 되면 끝. 고급 필터 다 했어요. 어렵지 않죠? 고급 필터는 요 조건만 잘 잡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조건도 항상 이거, 이거나 아니면 이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니까 이것만 구분 잘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문제야, 이런 거. 자, 표 서식이요.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자, 고급 필터 결과, 요거죠. 요거를 채우기 없음, 채우기는요, 여기 이거, 색깔. 채우기 없음 요거예요. 색깔이 다 비어 있어요. 표 스타일 보통 6. 표 스타일은요, 옆에 표 서식이 있습니다. 표 서식, 짠. 보통 6, 1, 2, 3, 4, 5, 6. 아마 이거겠네? 짠. 이것도 마우스 올리면 나와요. 표 스타일 보통 6. 그쵸? 클릭 하면은 네, 이만큼 다요. 확인. 자, 적용한 다음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래요. 예, 요렇게 바꿔주면 자동으로 표 도구의 디자인 나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옵션이 있어요. 머리글행 줄무늬행. 어, 둘 다 체크돼 있네. 그러면 그대로 두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만점.